두 번째입니다. 궁금해져서. 환불하러 가면 예. 제일 빨리 환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궁금하다. 멤버. 어려워. 이 주제로 XEC가 멤버들 캐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루다 씨를 환불 원정대로 뽑고 네? 은서 씨도 잘할 것 같다고 했더라고요. 네. 멤버들은 이게 혹시 공감하시나요? 제가 잘 생각해봤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제가 환불을 잘하는 게 아니고 네. 많이 하니까 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뽑았었냐면 네. 루다는 네. 만약에 택배를 10개를 시키면 한 7개는 환불을 하더라고요. 진짜 맞아. 그 정도면 잘 근데 그 정도면 진상 아니에요? 약간 아니 근데 또 안 맞다면 안 맞으면 또 환불하는 게 또 환경을 지키는 길이에요. 아니, 버리는 거 맞아. 예. 맨날 잘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진짜. 근데 이게 환불을 다시 하는 것도 조금 귀찮잖아요. 부지런하네. 맞아. 부지런하네.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저는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루다를 뽑았었고 은서는 그냥 잘 따. 것 같아서? 잘 따져요? 은서는 그냥 대박이야. 그냥 잘 따지는 스타일. 정의로워요. 정의로워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포장이 좋네. 네, 정의로워요. 포장이 좋아. 만약에 네. 뭘 잘못 팔았다 그러면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스타일. 네. 이게 속 시원해 또 볼 때. 자 그러면 멤버들이 한번 생각하는 순위 자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1위요? 자 저. 아 어렵다. 은서 씨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세요. 여름이지 여름이. 완전 여름이지. 자 하나 둘 셋. 셋. 잠깐만. 은서. 잠깐만. 저 지금 의외로 1위가 여름 씨예요. 네, 1번표예요.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름이가 평소에 옐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 평소에 옐름입니다 이렇게 얘기 맞아, 비슷해, 비슷해. 맞아. 평소에 옐름입니다 이렇게 얘기 맞아, 비슷해, 비슷해. 둘, 셋. 안녕하세요, 쪼꼬미 다영 여름입니다. 살짝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갑자기 혀가 길어져요. 다시 돌아와. 싶을 때 갑자기 혀가 길어져요. 다시 돌아와. 아, 돌아와. 아, 평소에는 옐름입니다. 이거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평소에 저희가 알던 여름이에서 네. 이제 혀가 다시 길어지면서 뭐라고요? 발음이 또박또박해지면서 할 말을 딱딱딱하게 하는 거죠, 여름이가. 오. 그러면 그냥 우리 방송할 때 일단 기분 좋을 때 여름 씨의 그건 아니더라 네. 정말 진짜 화가 났을 때 그건 아니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자, 갑니다. 지금 기분 좋을 때 액션! 그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죠, 여름입니다. 아니죠. 자 그리고 자 이제 화났어. 이건 아니야. 전화가 안 돼. 액션.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우와. 우와. 그건 아니죠. 무서워. 우와. 우와. 그건 아니죠. 무서워. 무서워. 여름 씨 맞나? 여름 씨 맞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 할 말은 해야 돼. 네.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딕션으로. 그럼요. 네. 팬들이 뽑은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슷할지? 아, 이번에는 2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오. 네. 2위에 도나 씨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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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네요. 우정분들도. 맞아. 네. 맞아. 네. 맞췄네. 맞췄네. 이유가 아, 이상한 건가 봐. 근육 토끼의 포스. 근육. 약간 근육질이에요? 아 제가 네.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네,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네. 3위입니다. 3위 다영 씨. 오. 다영이도 잘할 것 같았어. 아닌데 제가 진짜 환불을 못하는 게 영수증을 잃어버려요. 네. 내가 아니 이거 진짜 저 가게 사장님 사정을 봐줘요. 아 맞아 내가 좀 봐줘. 사장님이랑 친구 돼가지고 맞아 사업금 이만큼 아, 이만큼 얻어. 처음엔 환불하려고 마음 먹고 갔지만 네? 마음 약해져서 그분과 친해지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아와. 오히려 약간 넉살이 그래요? 좋고 씀씀 그런 게 마음이 이쁜 거지. 너가. 맞아 맞아 약간. 넉살이 좋고 약간 눈물이 난다 야. 눈물이야. 다영 씨 이 환불 애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자라고 살게요. 에. 자 1위입니다 1위. 서다운일 것 같아. 루다. 루다. 루다 할 것 같아. 난 진짜 아니야. 누구야 과연 여름일지? 자 1위는 루다 씨입니다. 루다 씨 너무 잘한다. 우와.
아니 일단 우리 우정들도 다 알고 있네요. 네? 엑시 피셜 환불을 가장 많이 하는 멤버. 그리고 야 이거 지옥에서 온 치영아는 참지 않지. 아니에요. 저 치영아 아니에요. 로고가 너네. 지옥에서 온 치영아는 참지 않지. 예. 치영아는 약간 말티즈 이런 거 좋아하는데 견성이 안 저울이잖아요. 견성이 안 저울이잖아요. 견성이 안 저는 아 치영아 미안해. 다음 거 볼까요? 자 마지막 주제는 저희가 특별히 팬들의 예. 순위를 먼저 보고 네. 어떤 주제일지 역으로 추측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 추측 가능할 것 같아요. 뭐뭐뭐뭐 네. 할 멤버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예. 뭐뭐뭐뭐뭐뭐 멤버 순위만 말씀드릴게요. 네. 팬들이 뽑은 순위 예.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위가 루다 씨고 10위가 다영 씨예요. 자. 아! 오, 나 알았다! 나 알았다! 재산 상속! 재산 상속? 재산 상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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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루다는 인종 직전에 그거를 네. 확실히 자기 재산에 있어서 확실히 네. 하고 갈 것 같은 아~ 느낌? 난 이거 있는 돈을 다 쓸 것 같은 멤버. 아~ 그러니까 마지막 탕진하고 가는 멤버. 어? 아, 근데 다영이가 꼴찌인 거 보니까 뭔가 관심을 받는 그런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 그죠? 다영이가 꼴찌인 거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힌트 좀만 주세요. 돈이랑 관련 있죠? 힌트를 조금 드리면 예. 4위 멤버 다원 씨. 아, 모르겠어. 그리고 진짜 점점 모르겠어. 9위까지 알려드릴게요. 9위에 연정 씨. 진짜 어? 모르겠어. 9위에 연정 씨. 진짜 모르겠어. 알겠어. 뭔데? 뭐야? 배움. 배움? 지식을 쌓을 멤버. 다영이는 뭐? 나는 그러면 그냥 머리가 텅텅 빈 채로 죽어라 이거지! 머리가 텅텅 빈 채로 죽어라 이거지! 그냥 나 공갈빵이다 이거야! 다영씨! 다영씨! 아니 아니! 뭔가 지금 느낌이 예. 이거랑 괜찮은 아, 오케이. 느낌이야. 아, 오케이. 오, 약, 어. 아니면 이거 아니야? 마지막 순간까지 네. 죽기 싫어하는 멤버? 야 죽고 싶어하는 멤버가 어딨어! 그럼 나는 죽고 싶어 안 달랐냐? 다영이 그럼 뭐야? 아니 죽고 싶어 안 달랐냐고 그럼 나는 그런 느낌이 자, 아닐까? 지금까지 중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와! 와! 나는 재산인 것 같아. 그치 재산인 것 같아. 난가 봐.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 네. 전 재산을 기부할 것 같은 멤버. 와, 오늘 기부. 착한 일보다 절대 아니지. 언니 이미지 좋다. 나 이미지 좋다. 와 언니 대박. 너 가야 되구나. 다 써, 다 써. 다영이는 상처만 받고 끝나는 거. 그렇죠. 다영아, 힘내. 아니야, 나도 할 텐데. 1위 이제 루다 씨였잖아요. 좌우명이 공술의 공수거인 사람이라 미련 없이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 봐. 수레가 가득 찼을 것 같은데. 본인한테 기부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3위. 그리고 2위에 엑시. 오! 저작권 부자가 돼서 재단을 설립하여 마지막에 화려하게 기부할 것 같다. 스케일 크게 하네. 네. 재단에 자기 동상 이만한 거 세워. 자기 동상 엑시 하고 엑시 하고. 엑시 자기 얼굴. 자, 8위는 수빈 씨. 평소 재테크에 관심 많은 만큼 우정들에게 남기면서 증여세 회피할 자. 아, 마지막에 증여세가 나온다고요. 증여세가 나온다고 여기서. 증여세. 증여세 회피 목적이에요. 증여세. 와, 우정이야. 루키가 한 건 했네. 아, 4위가 또 다원 씨가 굉장히 또 인상 깊은데요. 건물을 사서 우주소녀 멤버들 간에 소속사 차려주면서 투자자로 기부할 때. 어이구,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런 이유였어. 그러게. 자, 아, 재밌다. 야, 이거 재밌네요. 오, 진짜로. 재밌다.